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네. 아, 토요일은 제일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네.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셔야 될 거예요. 아마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네, 하루 정도 안 쉬시면 꼭 그 주중에 쉬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예전에 공부할 때는 토요일 오전까지는 공부했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전에 공부를 한 다음에 한 3시나 4시부터는 이제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네. 뭐 유일한 그 스트레스 해소가 술밖에 없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술 먹기 시작해서 보통 이제 2, 3시까지 먹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또 이제 공부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하루는 완전히 쉬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술 먹고 일요일 날 늦게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하면 꼭 주중에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요일은 그냥 쉬세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256쪽에 등기 신청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걸 보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등기부를 보셨는데요. 등기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두 가지 종류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그런데 건물 등기부는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개로 또 나눠서 관리를 합니다. 일반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 등기부. 그건 어디까지나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나눈 것이고, 등기법의 종류는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기부의 종류는 딱 두 가지라고 했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렇죠. 요거 자주 출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정하는 등기부의 종류는 딱 정해놨습니다. 두 개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그런데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공시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 건물 등기부를 일반 건물 등기부,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등기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출제가 되는 등기부는 뭡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문제는 이 집합 건물 등기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마도 한 7, 8번 정도 반복을 할 겁니다. 이 집합건물 등기부, 예를 든다면 제가 그린 그림에서 천일동 표제부가 존재하죠. 네,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천일동 표제부,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102호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마지막에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때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천일동 표제부,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쭉 가서 303호 표제부까지는 반드시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졌죠.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하단부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천일동 표제부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되고, 하단부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전유 부분마다 상단부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보신 것이 이제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를 보셨는데요. 등기 기록의 공개 제도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거. 그렇죠. 열자는 눈으로 본다 열자고, 람자도 눈으로 본다 람자예요. 그래서 등기 기록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한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 그렇죠. 예전에 등기부 등초본 발급 제도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로 나눠졌는데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부 증명서,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아니 먼저 전부 증명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그렇죠. 그리고 일부 증명서 세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현재 소유현황 일부 증명서,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하나 더요.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이렇게 일부 증명서 세 가지 형태, 총 다섯 가지의 증명서 발급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건데요.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의리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신청주의. 그렇죠. 당사자 신청주의로 나타납니다. 신청주의는 뭐냐면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은 신청주의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만큼은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증축하게 되면 면적이 늘어나죠. 맞습니까?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표제부의 면적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려야죠. 맞죠? 그래서 이 표시 변경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될 의무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하나 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하나 더, 명의신탁을 규율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실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법에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 법률에서도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 부실법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신청주의가 원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 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임은 맡길 임자고 의는 뜻의자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즉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으면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의 신청이에요. 그런데 이 임의 신청도 원칙은 뭐였습니까? 공동 신청이 원칙이었습니다. 공동 신청이라 하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같이 신청하는 것이 공동 신청인데요.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동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셔도 들은 흔적은 있다 이 정도만 느끼셔도 돼요. 그렇죠? 공동신청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공동신청이라고 한다면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면 구태여 등기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표제부 등기.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내용이 표제부에는 기록되지 않으니까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는 등기무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단독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습니까? 상속 등기. 그렇죠. 비상속인 이름에서 상속인 이름으로 넘어가는 등기가 상속 등기인데 비상속인이 돌아가셨죠. 따라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즉 등기명인을 표시하는 사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인데 이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권리를 상실하는 자가 존재하느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독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제3자가 당사자 대신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죠? 대위 신청. 그렇죠.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포괄 승계일에 의한 등기 신청. 다시 얘기해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셨고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 이제 256쪽에 등기 신청 정보의 제공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 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 그렇죠. 이때 갑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테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요 갑은 불이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그렇죠.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요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이때 신청인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라는 것을 신청 정보, 이전에는 신청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혼용해서 써요. 신청 정보, 등기 신청 정보, 등기 신청서 이렇게 이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이 등기부에 지금은 등기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등기기록, 등기부. 이 등기기록에 이 신청 정보에 있는 내용을 이쪽에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히게 되면 이제 이 등기부를 통해서 이 내용이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쪽 신청 정보에 있는 내용을 이 등기기록에 옮겨 적는 것을 등기를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공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등기기록에 적혀있는 이 정보가 공시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적혀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청정보의 내용이 정확해야 됩니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등기부에 옮겨 적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정보의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부에 적히는 정보도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실행하기 전에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이 등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등기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때 그 자료들도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게 되는데요. 그 자료를 뭐라고 부르냐면 첨부된 정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갑과 을은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 각종 정보들을 등기소에 같이 제공합니다. 이를 첨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첨부 정보가 등기소에 이 신청 정보와 같이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이 첨부 정보의 내용을 보고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이때 이걸 첨부 정보라고 얘기하고 이걸 신청 정보라고 얘기하고 이걸 등기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 첨부된 정보를 통해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심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명확한 내용이 있을 때 등기관은 갑과 을을 등기소에 소환해서 심문할 수는 없습니다.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 심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심사라고 불러요. 형식적 조사, 형식적 심사, 즉 서류 조사만을 한다는 겁니다. 서류 조사만을. 이때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각하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각하결정은 각자가 무릎각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자는 아래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등기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부결정. 그러면 이 각하사유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2호, 제3호 쭉쭉쭉 해서 제11호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각하 결정을, 즉 거부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관이 깜빡하고 등기를 실행을 했더라는 겁니다. 등기를 해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등기가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를 얻어먹었다든지 또는 내 용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깜빡하고 했다든지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한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각하 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때 그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느냐? 요로 나눠진다고 했죠? 요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호와 2호, 그 다음에 3호와 11호까지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1호는 뭐가 있었습니까? 관할 위반. 2호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2호가 한 문제 정도가 꼭 출제가 됩니다. 2호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그 하자가 크다고 했습니까? 적다고 했습니까? 크다고 했죠. 공시기능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자, 즉 흠은 굉장히 큰 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자가 크기 때문에 이때 이 등기는 효력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당연히 무효인 등기고 따라서 등기관이 발견을 했다면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라도 말소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까지는 공시기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는 아니라고 했었죠.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당연 무효가 아닐 때는 유효일 때도 있고 무효일 때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효는 언제 유효입니까? 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것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실체관계는 권리 의무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차피 권리를 취득할 자 명의로 등기가 실행됐다면 그 등기는 유효. 권리를 취득할 자 아닌 자가 이 등기를 등기 명의를 가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절차는 이의 신청 절차가 아니라 무슨 절차라고 했습니까?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아래쪽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책을 좀 보시는데요. 이제 신청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정보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첨부 정보의 내용도 확인을 할 겁니다. 이제 교과서가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목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몇 조, 그 다음에 몇 항, 그 다음에 몇 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이에요. 몇 목 이렇게. 그래서 법조문의 그 순서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게 신청 정보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동글뱅이 7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라는 게 보입니까? 네, 요걸 체크해 놓으십니다. 신청 정보에 기록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일련번호,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등기필 정보를 이 등기신청 정보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신청 정보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나오게 될 겁니다. 첨부 정보가 쭉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3번에 신청 정보의 제공 방법이라는 타이틀이 나오는데 1번을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사건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죠. 이거를 1 등기 신청 사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마다 하나의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1건 1 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등기신청 사건마다 등기신청 정보를 하나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려우세요? 다시요. 그러면 두 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 정보를 몇 개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2개, 5개라고 한다면 신청 정보 5개. 부동산 개수만큼 이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일건 일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일건 일신청 정보의 원칙. 네. 어렵지 않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토지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합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면 신청 정보는 몇 건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겠습니까? 두 개. 그렇죠. 이게 1등기 신청 사건, 1신청 정보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런데 이 갑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을이라고 한다면 건물 하나만 또는 토지 하나만 취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만약에 건물만 취득하면 나중에 철거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토지만 갑이 을에게 매도를 해버리면 갑은 여전히 갑이 갖고 있죠. 건물은. 그러면 갑이 건물은 철거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거래에서는 이 건물과 토지가 같이 거래가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테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줄 겁니다. 여기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별개의 등기 신청 사건이니까 등기를 두 개를 신청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도 두 개를 등기 신청 정보를 두 개를 제공해야 된다면 사건이 좀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신청 정보만을 등기소에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불러요. 일괄 신청. 원칙은 등기신청 사건마다 신청 정보를 하나씩 등기소에 같이 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같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일괄 신청은 신청 정보를 몇 개를 등기소에 제공하라는 뜻입니까? 하나. 두 개의 등기신청 사건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일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일괄 신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는 하나만 나와 있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이 동일할까? 두 번째, 등기 목적이 동일할까? 세 번째, 등기 원인이 동일할까? 이때는 원칙적인 일괄 신청입니다. 관할이 동일할까? 등기 목적이 동일할까? 등기 원인이 동일할까? 이 경우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요 예를 보시면 관할이 동일할까요? 건물에 관한 등기소와 토지에 관한 등기소가 같은 등기소겠습니까? 네. 같은 등기소죠. 네.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동일할까? 여기에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죠. 네. 여기도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러면 등기의 목적 동일합니까? 네. 동일하죠. 세 번째, 이 등기의 원인 행위는 뭐겠습니까? 매매. 이 등기의 원인 행위도 뭐겠습니까? 매매. 그러면 이 예에서는 등기 원인도 같습니까? 같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이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일괄 신청의 원칙적인 형태입니다. 원칙적인 형태. 그래서 예전에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요 일괄 신청만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특수한 일괄 신청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 특수한 일괄 신청이 주로 출제가 되는데요. 아주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로.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할까? 첫 번째, 관할이 동일할까? 두 번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즉, 관할이 동일하다면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다를지라도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 정보로 일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일괄 신청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이것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요게 있습니다. 요게 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책을 보시면 일괄 신청 시 정보의 제공 이렇게 나와 있고 기억에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경우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관할이 동일할 것, 등기 원인이 동일할 것, 등기 목적이 동일할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이 나와 있죠. 니은. 아니요. 그렇죠. 니은에 ABC가 나와 있죠. 요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ABC가. 요 ABC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ABC가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A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B와 C는 출제가 된다면 아주 고급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만. 네. 그래서 일괄 신청 보시면 될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줄은 치지 마세요. 나중에 줄 칠 걸 다 따라 할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줄을 칠 거예요. 다 지워버릴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263쪽을 보시면 등기신청 정보의 접수,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가 나와 있죠. 등기신청 정보의 접수에서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했던 부분이 있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접수 시점. 접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이라고요? 저장 시점. 그렇죠. 그래서 물권 변동의 시점, 등기의 효력 발생 시점, 접수 시점, 저장 시점은 같은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264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그랬죠. 형식적 심사, 즉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공부에서 지적소관청은 형식적 심사입니까? 실질적 심사입니까? 실질적 심사. 그렇죠. 등기부는 형식적 심사, 지적공부는 실질적 심사.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갖고 있는 권한은 실질적 심사권, 등기관이 갖고 있는 권한은 형식적 심사권. 그렇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는 통지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보죠. 따라서 정확한 내용만 기록이 돼야 되니까 지적소관청은 실질적으로 심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은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때는 형식적 심사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에 치하 또는 각하가 나오는데 치하, 치자는 끌어당길 치, 하자는 아래 하자를 쓰고 있는데요.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 다음에 그 제공된 등기 신청 정보를 다시 신청인이 끌어당겨서 가지고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치하라는 개념인데 혹시 민법에서 치소라는 거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네. 무효치소. 네. 그러면 치소와 치하는 그러면 치소를 공부하신 적이 있고 혹시 철회라는 개념을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치소하면서 철회 안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치소건 철회건 전부 다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소급표가 있다라고 불러요. 이 치소는 민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철회는 행정법에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치소의 개념이 뭡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을 했다가 지속권자의 치소에 의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 이게 치소의 개념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철회의 개념입니다. 이거 차이점 느끼십니까? 효력이 일단 발생을 해요. 발생한 효력을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치소. 그렇죠.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철회. 차이점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 치하의 개념이 치자가 있으니까 치소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철회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건데요. 이 철회의 개념은 우리 대법원에선 취소가 아니라, 아니 잘못 얘기했네. 치하의 개념은 우리 대법원에서 취소가 아니라 철회로 봅니다. 철회로. 그러면 등기 신청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 치하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했다가 효력도 발생하기 전에 철회를 해버리면, 즉 치하를 해버리면 신청 정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네? 돌려줘야 되겠죠. 첨부 정보는 어떨까요? 돌려줘야 되겠죠. 수수료는 어떨까요? 돌려줘야 됩니다. 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 치하 철회의 개념이기 때문에 몽땅 돌려줍니다. 그런데 취소로 보게 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암기는 못하시겠죠. 네. 엘리베이터 앞에 가시면 다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이따가 3시간 후에. 그렇죠. 근데 이제 반복을 할 거니까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10번 이상 할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치하 시점은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게 개정사항인데요. 예전에는 당일까지라고 문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일까지. 그런데 이 당일이라는 문구를 이걸로 바꾼 거예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네. 그 다음에 치하 방법은 나중에 보시면 될 테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각하가 나오는데 등기 신청에 각하가 나옵니다. 각하. 이 각하는 거부 결정을 각하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릎 밑으로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건방진 공무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공무원분들은 훌륭하시니까. 네. 여하간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관이 이 등기 신청서를 무릎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 각하 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부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부 결정. 각하 사유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거기 2호를 보시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1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호 관할 위반. 관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호를 보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대단히 불명확하죠. 이게 명확합니까? 불명확합니까? 대단히 불명확하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를 불확정 개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불확정 개념, 민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불확정 개념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민법에서. 이 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판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판례가 많으니까 논문도 많아요. 논문이 많다는 얘기는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대단히 출제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유사한 게 민법에도 있어요. 몇 조일까요? 103조. 민법 103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예요? 선풍기? 네,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대단히 불분명하죠? 선량한 풍속이 뭔지, 기타 사회 질서가 뭔지 판사마다 다 다를 겁니다. 판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재판이 판사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많고. 그래서 103조처럼 대단히 중요한 조문이 요 29조 제2호예요. 103조가 무조건 우리 민법에서 출제되죠? 네,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2호도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2호를 보시니까 기억부터 치읍까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요것뿐만 아니라 한 10개 정도, 한 20개 정도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30개 정도를 외우셔야 되는데, 네? 안 외우셔도 돼요. 이게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있다면 그 민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씩 이해하시는 겁니다. 암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법 지식이 없으면 아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고 한 문제 하면 틀리실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민법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마 공시법 시간에는 민법 공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루에 한 번씩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높은 민법 지식이 있다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29조 제1호 위반. 29조 제2호 위반의 등기는
각하가 됨에도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면 그때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29조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는 당연무효는 아니고 직권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라고 한다면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고 한다면 무효. 이때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써먹어야 됩니다. 어디 갔지? 이거. 지난 시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 테마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무효 등기의 유형,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를 풀 때는, 문제를 풀 때는 민법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풉니다. 하지만 우리 등기법은 이거 갖고 단번에 해결이 돼요. 그 세 가지가. 그럼 뭐겠습니까? 출제가 될 때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중간 생략 등기,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무효 등기의 유형,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가 민법에서 출제가 되면 그건 전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원칙이? 유효. 유효 아닙니까? 네. 그래서 등기법 갖고 민법의 문제도 아주 간략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네. 그 내용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넘기십니다. 그 다음에 271쪽을 보시면 표제부의 기록사항이 나와 있고요. 일반적 기록사항, 특수한 기록사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272쪽을 보시면 갑골구의 기록사항, 일반적 기록사항, 특수한 기록사항이 나와 있는데 출제가 될 때는 이 기록사항을 이렇게도 나눕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이건 무슨 뜻인가요? 등기신청정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등기사항들. 이를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대꾸가 되는 게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등기신청정부에 기록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등기기록사항들. 이거 차이점 느끼십니까? 이거는 반드시 신청정부에 기록돼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기록돼도 그만, 기록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올해 등기법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요게. 다음 중 임의적 기록사항이 무엇이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좀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이 임의적 기록사항 몇 가지를 좀 보십니다. 첫 번째. 이건 전부 다 등기부에 기록이 돼도 되고, 기록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기록사항들이에요. 이건 등기신청정부에 반드시 기록돼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기록돼도 그만, 기록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합의라는 문구가 있어도 임의적 기록사항이고요.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청정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데 갑각을, 즉 당사자가 기록하기로 특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불러요. 기록해도 그만, 기록 안 해도 그만이지만 당사자가 기록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특약을 맺었다면, 약정을 했다면 신청정부에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정부에 기록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등기부에 옮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공시기능에 혼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의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약정사항, 특약사항, 합의사항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등기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만
등기부에 등기할 수가 있고 신청 정보에도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이 특약사항, 약정사항은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도 출제됐죠. 그러면 이 부기등기라는 거 뭐냐면 나중에 보실 텐데요. 그 등기는 형식에 따라서 주된 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눕니다. 이 주된 등기는 독립등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숫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렇게 숫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독립된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주등기, 독립등기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실 겁니다. 여기서 부기등기라는 것은 이게 부자가 붙일 부자예요. 그래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게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도 다음 시간에 하실 것 같은데요. 주등기에 붙여서, 붙일 부자예요.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왜? 공간정보법에서 집원 중에서 본번이 있었고 부번이 있었죠. 본번은 본래의 집원. 부번은요. 본번에 붙은 집원이 부번이었죠. 그때 붙자는 붙일 붙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그래서 만약에 주등기의 순위가 1이라고 한다면 1의 1 이런 것들. 만약에 4라고 한다면 4의 1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한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한 부기등기. 그렇죠? 그래서 숫자가 하나로 구성된 게 주등기, 두 개 이상으로 구성된 게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약정등기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부기등기.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이 약정사항은 임의적 기록사항이고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으면 이것도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기간의 의미가. 예를 들어서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있겠죠. 임차권도 존속기간이 있겠죠. 지상권도 존속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속기간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청 정보에도 기록돼도 그만,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이건 어떨까요? 변제기한.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 다음에 담보 제공할 때 저당권 설정을 해주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에서는 이 변제기가 기록돼도 그만, 기록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기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시기, 종기. 시작되는 기한, 끝나는 기한이란 뜻인데요. 민법 총칙에서 하실 겁니다. 시기, 종기도 기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다 암기가 되십니다. 돈의 의미가 있는 거,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이자 또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라는 게 뭐냐면 지자가 땅 지자고 료는 요금할 때 그 요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요금이 지료입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지료 이런 것들도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보증금 이런 게 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뭐가 있느냐면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이건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돼야 됩니다.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또 뭐 있을까요?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임. 차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빌릴 차자에 돈이란 임료 돈이란 뜻을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빌리는 대가, 달달이 되는 빌리는 대가가 차임이에요. 차임. 이것도 임차권 등기에서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차임. 그 다음에 환매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안 들어보셨죠?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돈 받고 팔았는데 그걸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라는 형성권입니다. 환매권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즉
매매대금, 매매비용. 나중에 보실 거예요, 민법에서. 이런 것들은 임의적 기록상이 아니라 필요적 기록상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기록상 또는 필수적 기록상, 뭐 같은 뜻이에요. 필요적 기록상, 필수적 기록상. 네. 임의적. 임의적. 1점이야. 네. 정확하게 23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돈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적인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셔서. 아니, 존속 기간이랑 돈이랑 다르잖아요. 네. 환매 대 이게 뭐냐면 환매 대금이에요. 이런 건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네, 민법에서 하시는 것들입니다. 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또 반복할 겁니다. 10번 이상 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테고요. 그 다음에 273쪽을 보시면 등기 완료 후의 절차 등기필 정보의 통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가 나오는데 뒤에 나옵니다. 등기 완료 통지 다 뒤에 나오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283쪽을 보실 겁니다. 283쪽. 각종 권리의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쭉 나올 테고요. 저당권, 권리질권 이러한 각종 권리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하고 있는 중인가요? 네,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다 안다는 전제하에 이걸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민법 지식이 있으면 이건 다 득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출제가 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출제가 되는 건 소유권 보존 등기 출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가 출제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요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민법에서 좀 공부하시고 줄만 쳐드리면 사실은 다 득점이 가능해요. 이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건 잠시 쉬었다 하죠.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